장난기가 조금 많은데 지금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은 다 보여주지 못해서 네. 재밌게 해줄 자신 있어요. 네. 굉장히 재밌잖아요. 아이디 박타미님이 이세계에 대해서 질문 주셨거든요. 누구를 닮은 딸이나 아들 원하는 계획이 있냐? 성현 선수는 딸을 너무나 원하고 저는 아들 낳고 싶어서 그냥 딸 하나 아들 하나 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들 나면 축구선수 절대 시키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공은 다 치워버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혼자 고생을 많이 했었어서 제가 공 다시 집어넣어갖고 두려고요. 딸이 할까봐. 그러면 혜진 씨는 딸 나오면 배우 시킬 생각 있어요? 네, 저는 자녀들이 하고 싶다는 거 시키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네. 뭐든지. 성현 씨도 다 동의하시죠? 네, 저는 뭐 혜진이 말 잘 들으니까. 딸 바보 될 것 같아요. 네네. 성현 선수는. 뭐. 네. 네. 바보가 되든 뭐가 말든. 알겠어요. 혜진 씨한테 바라거나 이런 거 있어요? 뭐. 그냥 좀 다 좋은데 네. 네, 이미지도 좋고 다 좋은데 방송에서 좀 크게 안 웃었으면 좋겠는데 웃음소리가 이런 거? 네. 이런 거? 네. 어, 좀... 아 네. 정말? 아니 그냥 이미지에 좀 그게 안 맞아서 아니 진짜 더 크게 웃을 때 있거든요. 있어요. 네. 근데 그 에진 씨의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방금 저런 걸 이제 아직 모르는 거예요. 방송에서 그렇죠. 크게 안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제가 그랬으면 왜요? 제가 왜요? 그랬었는데 아 정말? 그 굉장히 이제 앞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어져 나갈 거예요. 굉장히 재밌잖아요. 저기 그 신혼여행도 못 하시겠네. 신혼여행 네. 이제 7월 2일 날 네네. 이제 가는데요. 어디로 가요? 이제 전지훈련 영국으로. 영국. 결혼식 다음 날 떠나요. 바로 가요? 네. 우와. 어린 신고는 하셨습니까? 아직 못했어요. 아, 이제 25일 날 하려고. 네. 아 25일 날. 네. 아니 그러면 결혼식 영국에서 한 번도 안 해요? 못할 것 같아요. 인사는 이제 가서 인사는 네네. 이렇게 소개를 시켜줄 수 있는데 또 한 번 하기에 아하.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근데 어떤 그, 걸로. 선수라고 동료들도 굉장히 많이 축하해주고 좋아하죠 당연히. 네. Follow me. 혜진아 혜진아 사랑해 혜진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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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헬로 굿바이 혜진아 사랑해 그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영국 운동하게 되시게 되면요 왜냐면 축구 팬들은 또 그런 것도 많이 걱정하거든요 네 이제 2일 날 이제 결혼식 네. 끝나고 2일 날 바로 전지훈련 끝났어? 해서 예, 네. 이제 한 달 정도 하고 전지훈련 하고 이제 시즌에 들어갈 거예요. 시즌 들어가시고. 예. 네. 아, 어쨌든 혜진 씨가 이제 네. 공식적으로 네. 이 방송이 나갈 때는 네. 아줌마가 아줌마. 네, 아줌마 있을 겁니다. 웰컴 투 아줌마. 축하해요. 예. 뭐 네. 결혼한다고 해서 혜진 씨 은퇴하는 건 아니죠? 성룡 선수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네, 이제. 그런 거가 사실 좀 많이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왜냐면 제가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그렇죠. 같이 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은퇴를 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아~ 네, 이런 계속 하지만 이제 내년에는 이제 제가 이제 월드컵을 앞두고 있고 네네.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고 또 신혼이고 그렇기 네네. 때문에 내년에는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 아하. 네, 뭐 그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바람은 그냥 이제 제가 휴가인 4월부터 6월까지 네. 그 사이에 이제 어떤 거든 저는 허락할 수 있으니까요. 아. 네. 근데 저는 네, 은퇴는 저도 바라는 게 아니고. 아, 그럼요. 네, 혜진이가 작품을 한다고 하면은 또 네네. 제가 같이 서로 상의해서 네, 할 수 있게. 네. 근데 그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힐링 좀 하시면 안 되나? 너무 힘들겠죠, 그죠? 낫는 게 없어. 네.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공중에다 다 뿌려. 또, 제가 네. 또, 네. 브라질 월드컵도 있으니까. 네. 또, 우리가 또 그때 가야죠. 네. 브라질 월드컵에. 가니까. 또, 한혜진 씨 앞장 서가지고.
참. 이제 한혜진 씨, 네. 어때요? 결혼 앞두고 있는데 행복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봐. 아, 그럼요. 해야죠, 해야죠. 그럼요. 오늘 이렇게 있으면서 네네. 또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아하. 근데 오늘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